길을 가다 보면 여기도, 여기도, 여기도 모양도 특징도 가지각색인 조형물들이 세워져 있는 모습 많이 보지 않으셨나요? 꼭 이렇게 높고 큰 건물 앞에 조형물들이 설치돼 있잖아요. 건물 앞이 휑해서? 심심해서? 아니고요. 꼭 설치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건물주가 사유지에 빌딩을 짓더라도 그 주변을 걸어다니고 공간을 향유하는 건 시민이잖아요. 그래서 시민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예술 작품을 반드시 설치하게 한 겁니다. 총 면적이 1만 제곱미터를 넘는 건축물에는 총 건축비의 0.7%를 꼭 조형물 설치에 투자해야 하고요. 벽화, 조각, 조형물 등 형식의 제한은 없다고 해요. 원래는 설치를 권장하는 정도였다가 95년부터 의무화된 거죠. 공공적인 측면에서 도시경관의 향상을 위해서 예술가들의 산업적 측면에서의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를 주기 위해서 이 제도가 도입됐고요. 경관뿐만 아니라 예술가들을 경제적으로 지원하려는 취지도 있는데 처음부터 우리나라에서 만든 법안은 아니에요. 1930년대 미국의 경제 대공황 시기 어려운 예술가들의 생계를 지원하기 위해 연방정부에서 정책을 만들었는데요. 1960년대에 건축 속의 미술법으로 본격 제도화됐습니다. 이것을 바탕삼아 현재 우리나라의 법안이 마련된 것이고요. 다만 우리나라에만 있는 특징도 있습니다. 공공 건물뿐만 아니라 아파트와 같은 개인 건물에도 이 법안이 적용되는 건데요. 아파트에서 이런 조각상, 분수대뿐만 아니라 단지 내부의 그림도 많이 보이잖아요. 조형물들이 없을 때보다는 있을 때 당연히 도시의 얘기거리, 소재 이런 것들을 풍부하게 만들어주기도 하고요. 또 그것이 건물만 있을 때보다는 훨씬 더 도시의 흥미적인 요소로 작용하는 것은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서울 광화문의 한 빌딩 앞에는 해머링맨이라는 조형물이 설치돼 있는데요. 약 35초에 한 번씩 망치질하는데 규모도 약 22m로 크기도 하고 보는 재미도 있어서 유명해졌다고 하죠. 실제로 우리가 랜드마크라고 하는 거는 제일 쉬운 예로는 길찾기에 이용된다라고 하는데 도시민들이 어디서 약속 장소를 잡거나 할 때 어디 앞에서 보자라고 하는 것들을 굉장히 경제적으로도 가치를 많이 주는 거고 긍정적인 역할만 하는 건 아닙니다. 관련 법을 지키는 것에만 집중한 나머지 주변 경관과는 동떨어지게 만들어지는 경우도 있는데요. 핵심은 미술관 속에 있는 조형물이 아니기 때문에 작가 개인의 취미보다는 훨씬 더 공공적인 특성을 고려해서 형태나 색채나 이런 것들이 설치될 장소에 맞춰서 조성이 되면 좋을 것 같은데 지난 2015년 세종시에 있는 국세청 앞에 흥겨운 우리가락이라는 이름의 조형물이 설치됐는데요. 갓을 쓰고 도포를 입은 조형물이 춤을 추는 모습입니다. 낮에 봐도 무서운데 스테인리스 소재로 만들어서 밤이나 어두운 때 혹은 조명을 받았을 때 마치 저승사자 같다는 말이 많았고요. 불쾌하고 무섭다는 시민들의 민원이 빗발치자 결국 4년 만에 창고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강남 스타일 노래를 모티브로 만든 이 동상 또한 주변과 너무 어울리지 않아 흉물 논란이 계속되고 있고요. 설치까진 좋았지만 녹이 슬거나 오염 때문에 흉물로 전락한 경우도 종종 있어요. 작가의 선정에서부터 작품의 선정, 설치, 사후 관리까지 다 개인 건축주가 주관하다 보니까 철거는 누구 맘대로 하는 것인지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공공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없는 것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제도의 한계인 것 같습니다. 보통 조형물을 설치할 때 지자체에서는 공공조형물의 설치 가부 정도만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해결할 방법이 있을까요? 관리를 공공에서 개입을 해야 한다라고 하면 그 작품을 처음에 설치할 때 그 비용 중에 일부를 시군에 예탁해서 관리하는 데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도 좀 도입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본래의 취지와 다르게 만들기만 하고 관리가 잘 안 되면 도시에 흉물만 늘어나는 꼴이 될 텐데요. 혹시 그동안 지나쳤던 조형물 중 기억나는 게 있나요? 그건 흉물이었나요? 걸작이었나요?